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남북 간에 평창 올림픽 관련 회담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문재인 정부는 세계가 돌아가는 데 대한 정보 판단이 매우 부실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을 가지고 세계 정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죠. 세계 정세는 뭡니까? 세계 문명 국가가 일치단결해 가지고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정권의 핵개발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드디어 중국도 협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북한 안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들어서 가지고 북한의 고립을 풀어주고 탈출구를 내어준다.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환영한다는 것은 잘해보시오란 뜻이죠. 잘해보시오. 말릴 수가 있습니까? 동맹국이 하는데. 그것을 마치 이 남북회담에 미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국 언론이 자가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이 순간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아주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수십 명의 군 관련자를 만나서 지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각 단위 부대에서 준비하는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컨대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포트 블레이크라는 데서는 최근에 아파치 헬리콥터, 시누크 화물 실어 나오는 대형 헬리콥터가 굉장한 훈련을 하면서 목표물을 향해서 실전 연습을 하듯이 실제로 화력을 보이면서 훈련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전에 가까운 사격을 하면서, 실사격을 하면서 지금 아파치 시누크 화물 헬기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날짜에 네바다 사막에서는 제82 공수사단의 119명의 병사들이 C-17 화물기입니다. C-17 화물기를 타고 야간 침투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 주 방위군을 소집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동원센터, 주 방위군이 갑자기 비상 소집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훈련을 약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특수작전부대, 스페셜 오퍼레이션 하는 특수작전부대가 굉장히 훈련에 지금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목적이 뭐냐? 왜 특수작전부대를 하느냐? 여기 보면은 토니 토마스 특전사령관입니다. 토니 토마스란 특전사령관은 그 부하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동에 배치되었던 이 특수전 전력이 5, 6월쯤 되면 한국으로 이동해야 될 것이다. 한국으로 이동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육군참모총장 밀리 대장은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 6.25 때 스미스 부대가, 24사단의 스미스 부대가 별다른 준비 없이 오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7월 5일입니다. 1950년 7월 5일에 북한하고 교전하다가 참패한 이 전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주거 준비, 전쟁에 대한 준비를 그렇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수부대의 훈련이 잦아진 이유를 북한을 공격을 할때 주로 지하 시설에
무기가 많고 숨어 있으니까 지하시설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핵폭탄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화학무기로 오염된 지역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핵폭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에 공수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B-52 이 전폭기가 지금 괌에 본토에서 6대가 추가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B-52는 1950년대에 만든 전략 핵폭기, 핵탄두 운반하는 폭격기입니다. 그 모델은, 퇴역한 모델은 전쟁기념관에 가면은,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취역한 지가 한 60년 되는데, 지금도 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보시면은 아마 압도당할 것입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의 제일 볼거리고, 이게 미국을 제외한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용산에 있는 게 유일합니다. 거의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에 올 때는 냉전이 끝나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미동맹 덕분이죠. 우리 정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미국이 한국으로 이 B-52를 보내주면서 이 사실을 당시에 소련에 통보를 해가지고 양해까지 얻었습니다. 물론 내부에 장비는 뭐 상당 부분 떼냈습니다만. 그 B-52 6대가 지금 괌에 전진 배치되었고, 이 사실을 또 미군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평창올림픽 끝난 이후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미 부대 단위로는 각각 훈련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내일 공격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 북한을 치려면 적어도 몇달 전에, 아니 몇년 전부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란 것은 반드시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계획대로.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그 훈련을 각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각 부대의 요소별로 여기 등장하는 대로 B-52 같은 전략 폭격기, 그리고 아파치, 시누크 같은 헬기, 공중전력, 그리고 야간 침투 훈련, 비상 소집 훈련, 특수 작전 훈련, 이런 것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특수 작전 훈련에 야간 침투라든지를 하는 걸 보면은 일단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한 다음에 그곳에 특수부대가 침투를 해가지고 후속 정리를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에 정규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가고 이라크 쳐들어가고 시리아에 개입했지만은 정규전이라고 보다는 주로 반군들 게릴라 소탕 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공격하면 이거는 북한 정규군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더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미국 군부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라는 뭐 그런 지시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각에서는 미군 가족 또는 미국인들 철수 작전할 필요 없이 북한을 아주 한번 딱 때리고 빠지면은 북한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작전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딱 때리고 빠진다. 그한번딱 때리는 게뭘 의미하느냐? 예, 근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또는 핵실험을 하려고 할때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가지고 바로 그 기지를 때리는 거냐?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서울을 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례관계가 맞는 거죠.
미사일 기지 하나가 파괴됐는데 서울을 때리면은 미국은 평양을 때릴 테니까. 그러면 김정은이는 끝장나니까. 막 연평도, 백령도에 대한 보복 포격 등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강도의, 그러나 효과적인 김정은이 뒤를 꺾으러 주는 그런 소규모의 보복 공격부터 근원적인 공격까지 아마 여러 단계를 놓고 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미국은 북핵 제거, 트럼프의 말대로 북핵 제거가 아니면은 어중간한 타협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왜냐하면 북핵 제거를 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현 상태에서 동결한다든지 또는 인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억지 전략에 사용하지 못하는 억지 전략으로 돌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반발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일본에서 나옵니다. 일본. 한국은 아마 그 순응할지 모릅니다. 한국은 오히려 막 지금과 같은 정권이 있으면은 좋다. 뭐 북한 핵 잊고 살겠다. 머리에 이거 살겠다. 이렇게 굴종적으로 나올지 모르지만은 일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은 일본이 이미 일본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일본, 더군다나 핵폭탄을 맞아서 핵폭탄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일본이 그 상태를 방관할 것이냐? 못할 겁니다. 그럼 어디 갔냐? 독자적 핵무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자적 핵무장을 결심하면 한 6개월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본격적으로 기술을 동원하면은 일본은 한 10년만 있으면 중국을 능가하는 핵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핵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공업 기술력 위에서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일본의 실력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일본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26명입니다. 중국은 몇 명이냐? 중국이 아마 9명 아니면 10명일 겁니다. 앞으로 매년 노벨상을 배출할 수 있는 기초과학의 실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 독일, 아마 일본 정도일 겁니다. 일본 또 세계에서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또 일본이 특허를 해외에 팔아가지고 매년 특허료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 하면 약 450억 달러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약 130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미국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과학 기술력이 핵 개발로 집중이 되면은 중국이 우선 일본의 군사력을 당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옆에 있어가지고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일본을 가장 겁내는 나라가 중국과 미국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은 혼자서 중국, 미국, 영국, 호주를 상대로 해서 싸웠습니다. 상대로 해서 거의 이길 뻔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하나가 중국 전선에 수백만 명을 보내고, 그리고 또 미국과는 태평양에서 싸운 동시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공업력으로 미국과 맞짱 뜰수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이 3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작심을 하고 미국의 북한 핵 용인 동결에는
우리가 찬성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독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순간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중국은 아주 더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핵을 없애려고 하는 그 의지에 있어서는 일본이 미국보다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한국은 참 다행입니다. 다행. 한 미국 사람을 만났더니 이런 사정에서 한국이 일본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종은 위안부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일본과 싸움을 하고 있느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여 년 전에 원수처럼 싸웠던 베트남과 미국이 지금 제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도왔던 중국은 거의 베트남의 적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적과 동지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과 원수가 되었던 36년간만 생각하면서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과 관계없이 미국은 이 세계는 김정은과 그 핵무기를 끝장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